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관계 집을 찾은 담당 PD.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좀 조금이나마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벌어보자. 그러니까 내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네. 운동을 좋아하니까 등산 가서 네. 등산 정상에서 네.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갖고 와서 네. 어떤 그 이익금으로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제가 오늘 네. 또 지원군을 또 아 도우미 도우미 여기 있습니다. 어 오 안녕하세요. 우리 윤이에요. 윤 구윤 구윤 씨. 네. 아 예 안녕하세요. 어, 내가 또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아. 섞음 섞음 섞색해 주세요. 나한테만 섞색해 주세요. 네. 이거를 네. 내가 가서 말랑말랑 하나 사줘요. 말랑살랑 한 개 사줘요. 이렇게 하면 안 사겠어? 아. 야, 아이스박스 갖고 와. 민야 아이스박스. 아이스크림은 일단 관계 도전 금액으로 지출하고요. 예. 이거 얼마씩이요? 예. 1번 두 개. 3,150원. 평소에도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. 등산하면 좀 매력밖에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뭐 등산 신선한 공기. 아 그리고 일단 흙을 밟는다는 거. 그렇죠. 그 정상에 딱 올랐을 때 그 바람들이 평지에서 맞아들이는 그런 바람하고 틀리죠. 이런 것이 바로 등산의 묘미겠죠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직 많이 얼굴 된. 예. 이장님 선생님 아니에요. 예예 예. 예. 안녕. 안녕. 와, 파란 하늘이 맞단 산 정상에 도착했네요. 일단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. 과연 아이스크림을 다 팔 수 있을까요? 아, 제가 오늘 지금 만 원의 목을 찍고 있거든요. MBC. 예. 네. 근데 제가 오늘 등산까지 와갖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팔 겁니다. 네. 제가 700원 주고 샀는데 300원만 붙일게. 내가 1,000원씩만 같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고. 그러니까 1,000원 공연입니다. 1,000원짜리 공연. 네. 말 끝나기 무섭게 아이스크림은 불티나게 팔리고 여기도 우리 사장님 산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팔기 네. 대성공. 네. 야 장사 잘 된다. 일떡이 웃어줬어. 아저씨 3,150원에서 6,000원. 네, 6,000원. 6,000원 이상 남았어요. 야. 이거 갖고 내가 ARS 3통 할 수 있어. 6,000원짜리. 그립니다! 아이스크림 구매자들을 위한 즉석 공연! 보면 다 좋나. 8강정에서 보내드리는 아이스크림 대 콘서트를 이만 마치고요.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광기 만화 행복 화이팅!